느낀 친구. 느낀. 느낀. 줄래? 코리아 베스트, 코리아 베스트 황성찬. 100만 유튜버? 100만 유튜버 손익. 감사합니다. 줄래? 손님을 만났어. 사진을 잠깐 촬영하고 경례를 돌아봅니다. 황 사장님한테 입장료 언제 내냐고 하니까 입장료를 안 냈답니다. 이게 입장료를 안 내는 모양인가? 눈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. 제가 사진 찍을 때 이런 색깔 참 좋아하는데 참 눈이 아주 세월이 느껴집니다. 오케이. 차 주신다고? 오케이 오케이. 또 차 한번 줘. 대가리야 아무도 안 하시죠. 너무 젊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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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? 너무 뭔가 신기한데? 빨리 가야지. 야, 이거 좋다, 이거. 일단 시주하고 가야지. 여기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. 내려가서 여기 이제 정경 보고 봐주는 데나 가죠. 완전히 해가 넘어갈 때 밭에 가야 이 빛이 착. 자영하니. 낮에 여기 와서 쉴 걸 그랬네. 아우. 차도 가져와서 물 끓여가지고. 여기는 서툰대 곰팝니다. 저리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이제 올라와서 대웅전에 가서 시주하고 삼배를 드리고 이제 경례를 조금씩 둘러볼까 합니다. 주변 전경은 다 둘러봤고 이제 법당 내부를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 저 촬영도 해볼까 합니다. 고찰답게 이 곰파의 그려진 벽화의 색깔이 아주 좋네요. 이 색감이 이렇게 오래되고 이렇게 싹 빛바랜 이런 색을 보면 참 멋있다. 그리고 역사가 깃들었다. 그리고 많은 불신이 깃들었다.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단층, 그리고 중앙의 높이선 깃대. 안에 선님이 사진 촬영하면 뭐라 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고 일단은 학교에 손님 있는 데부터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. 하늘이 참 맑고 저 하늘을 보면 참 푸르고 좋네요. 흘러가는 바람도
푸른 밭에 빛이 내려오네요. 저는 저 푸른 밭을 한번 찍어보려고 저기 빛 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내려보는 전경이 참 좋고 고요하고 아름답고 해서 계속 굽어보다가 빛이 좀 아름다울 때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빛이 제대로 안 내려오고 있네요. 지금 구름에 갈아가지고 빛내림이 조금 부족해서 기다려봅니다. 사진 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. 사진은 기다림이라고. 한번 기다려볼랍니다. 참 많이도 온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잔스카르 파둠에 있는 수송대 곰파입니다. 옥상에 올라와서 저 들판을 이렇게 꼽아보고 있는데 참 평화롭고 고요하고 좋습니다. 이제 잔스카르 계곡을 뒤로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. 여기는 잔스카르 현장입니다. 네, 작가님들이 양떼를 발견하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양떼가 네, 저도 인터뷰를 들어갑니다. 오, 이거 고사에 뛰면 안 되는데 작가님, 작가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아, 혈이 바람 멋있습니다. 네, 양치기 소년이 오늘 완전 주인공이 됐습니다.